인터넷에 잘못 보시면, 그러니까 보시면 심었는데, 이식하지 마라. 예, 한 몇 년 있으면 빠진다 이런 얘기 빠진다. 있어요.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예, 예. 이식한 모발은 영구적입니다. 네, 한번 이식한 모발은 평생 가는데요. 왜 2, 3년 후에 없어진다, 모발 이식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냐면 예. 그것도 실패한 겁니다. 보통 우리 수술 받으시는 그 환자분들께서 생착률에 대한 것만 문의를 하세요. 생착률이라는 것은 10개를 심었는데 1년 후에 몇 개가 살아있느냐를 물어보신 겁니다. 심은 건 대부분 삽니다. 사실 뭐 1년 후에 10개 중에 살아남지 않은 건 아예 기본적인 술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뭐 채취, 분리, 이식 3단계 중에서 트라우마가 모낭이 있었다면 생착 자체가 안 될 것이고요. 1년 후에 생착이 확인됐다 손 치더라도 모발은 잠깁니다. 마치 심장과 관 혹은 신장처럼 잠기기 때문에 타인의 모발을 이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만 가능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란성 쌍둥이 간에도 모발 이식 다 타인의 모발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타인의 모발을 이식을 받았다면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됩니다. 이제 뭐 심장을 이식받으면 당연히 뭐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평생 면역 억제제를 감수하고라도 이식을 받겠지만 모발 이식 받고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서 감기만 걸려도 불안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식은 자기 머리카락을 이식을 해서 평생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취, 분리, 이식 중에 트라우마가 있으면 1년 후에는 잠깐 사라질 수 있으나 생존율, 장기 생존율은 5년 기준이거든요. 5년 이내를 넘기지 못하면은 생착률은 100%라도 생존율이 제로라면 결국은 모발 이식 성공률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5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확인을 하실 때도 묻으시더라고요. 제가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느냐고. 그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8년 전에 수술한 분, 9년 전에 수술한 분, 2차, 3차 수술한 분, 그 전후 케이스 사진들을 보여드렸더니 아, 5년 이상의 수술 경력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모발 이식한 게 5년 이상 살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은 다음부터는 제가 먼저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저의 5년 이상의 경력과 그리고 수술 환자분들이 5년 이상 지나도 이식한 모발이 보존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